라고 답이 나오냐? 어? 연습 안 했는데, 공부 안 했는데 답이 나오겠냐고. 앉아, 여기. 네. 오케이. 기다려주시고요. 아, 시험지 막 엉망이네. 어? 그래서 2의 18에서는 뭐 배웠나요? 2-18에서요? 예. 어, 첫 번, 몇 번째로 오는 거하고, 동무. 오케이. 그래서 누가 세 번째로 옵니까는 뭐예요? Who comes? Who comes? Third. 아이고야. 잠깐만요. Who comes third? Third 어떻게 써요? 따르드요? 예. 너 지난 시간에도 시험도 어? 잘 못 치고 말하기도 그랬잖아. 오늘은 선생님이 그냥 못 넘어가겠어. 어? 어? 아니 김도아. 네. 너 유치원생 아니잖니? 네. 어? 근데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너 스펠링 네. 연습해 와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? 스펠링 연습. 어? 네. 근데 선생님이 니네 집 따라와갖고 도어나 숙제해야지 연습해야지 말하기 쓰기 연습해야지 이래야 됩니까? 아니요. 어? 유치원생이야? 아니요. 어? 아니잖아. 네. 근데 왜 지난 시간에 잘못해갖고 어? 잘 몰랐으면 연습을 해 와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어? 근데 지금 앉아갖고 이 숙제부터 해. 뭐 아무것도 연습 안 했는데 계속 시험지만 붙들고. 너 이 시험지 몇 분 붙들고 있었는지 알아? 30분 붙들고 있어, 30분. 어? 뭐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야? 아니요. 어? 숙제 받아가세요. 네. 연습해, 그리고 먼저. 네.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네. 연습해야 쓰기 숙제를 할 거 아니야?